달러 달러. 배우 해도 되겠어요. 와. 그렇게 쌀쌀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더니 그냥 바로 떨어졌으니까. 이쁘지 않으십니다. 적극적이시고요. 네. 네. 머리카락 조금 이렇게. 네.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요. 예. 어 섬세하셔라. 좋은 축이 되겠어요. 네. 자 그렇다면. 네. 당시요. 예. 아니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니에요. 지금 물론 잘 찍긴 하지만 네. 여기가 스타키 아닙니까. 좀 더 화끈한 무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단가요, 과연? 아 제가 이번에 색다른 연주를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네. 하나 준비해 온 게 있거든요. 오. 네. 약간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주법입니다. 급작스럽게 연습을 했는데 아직까지 되네요. 초등학교 때 했고 예. 그리고 그동안 끊었다가 스타킹 출연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타 연주 외에 더 다른 악기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연습했는데 그 실력이 이 정도인 거예요? 아니 근데 이 리코더가 일반 리코더는 아니죠. 좀 고가의 리코더. 소리가 달랐는데 느낌이. 문구점에서 만 원 주고 샀어요. 어머! 거짓말 거짓말 스페인에서 왔잖아요. 아니 그리고 네. 중요한 건 우리 그 동생분의 연주도 만만치 않았어요. 이게 정구를 가지고 나는 왜 위험하게 정구를 들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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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어요 또 왔어요 어 나오자 아 진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네. 좀 천재성도 있어 보이고 아, 천재죠. 그리고 또 구체적 노력이 가미된 아. 전형적인 천재 남매가 아닌가 네.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. 몇 살 때부터? 제가 악기를 시작한 지는 3년 조금 안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리고 한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기타가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를 안 갔거든요. 이렇게 학교를 안 갔어요? 학교를 그만뒀거든요. 네? 아 진짜? 네. 그럼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? 그러게요. 누나는? 네, 저희 부모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학교를 잠시 그만두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. 진짜요? 네, 네 저희 부모님이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타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어요.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머니, 아버님을 모시고 좋습니다. 우리 스타킹에서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엄마, 아빠 오세요. 자,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